제7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솔리드의 볼륨입니다. 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지금 왼쪽 편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가로 세로가 2 곱하기 4이고 그리고 높이가 3입니다. 이때 이 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뭔가를 채울 때 얼마나 찰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통에다 뭐 물을 채운다거나 뭐 모래를 채운다거나 할 때 얼마나 찰 수 있는지 안에 있는 공간, 이 그러니까 입체물의 내부 공간의 정도, 그걸 우리 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볼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볼륨을 구하는 공식은 V 이끌어는 BH예요. 이 B는 윗면 혹은 아랫면의 면적이고 H는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체적을 구하게 되면 2 곱하기 4, 이것이 B가 되죠. 이 B가 되고, 그리고 곱하기 3, 이게 H가 되죠. 헤이트. 그래서 24,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의미가 달라져요.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니까, 아, 그 전에 이게 24cm, 입방센티미터, 입방센티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입방센티미터가 되죠. 영어로 하면 이제 큐빅 센티미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여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위에 이 사각형이, 그러니까 위에 면만 볼 때 사각형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큐빅, 그죠? 큐브는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정방형 입방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사각형 마치 깍두기나 주사위처럼 생긴 이 녀석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것이 1층, 2층, 3층이니까 총 2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4라는 것과 실제 이제 24개하고 딱 맞잖아요. 그런데 뭐가 재밌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가로 세로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뭐 세로라고 하고 이걸 가로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세로에서 보면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칸이 두 칸이란 말이죠. 한 칸, 두 칸. 그리고 이 4라고 되어 있죠. 이건 네 칸이란 말이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수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높이는 세 칸이란 말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그죠? 그런데 뭐가 재밌는 거냐니까, 우리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4도 생각하지 말고, 3도 생각하지 말고, 2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2만 생각이 되면은 이 길이가 2라는 거죠. 그죠? 이 길이는 뭐죠? 선이잖아요. 라인 세그먼트죠. 선. 그죠? 그 2는 1과 1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은 뭐죠? 이 1은 단위 길이에요. 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4를 생각해 보죠. 4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해지게 되니까 2, 4, 8이 됐는데, 그 8은 길이가 아니라 면적이에요. 면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4와 그 8이라고 하는 그 면적에 들어있는 그 8이라고 하는 그 같은 아라비아 숫자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센티미터가 되고, 그리고 8, 2 곱하기 4에서 나오는 거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퀘어 센티미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3을 곱하게 되면 2, 4 해서 8 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면적이 있는데, 그런데 밑에 또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은 뭐죠? 이거는 선이에요. 선, 라인. 그죠? 이 면적에 다시 라인, 선이 곱해진 거예요. 그죠? 플레인. 플레인에다가 라인이 곱해져서 이번에는 3, 8, 24, 3제곱센티미터가 됐는데, 그죠?
이때의 24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달라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 3 이 녀석들은 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인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고 2, 4에서 곱해서 8이 되거나 혹은 2 곱하기 3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6이나 8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의미해요. 따라서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6 또는 8은 여기 있는 2, 3, 4와는 의미가 다른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2와 4와 3을 곱해서 24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또 조금 전에 봤던 그 6이나 8이라고 하는 숫자와는 또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왜냐니까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센티미터, 두 번째는 제곱 센티미터, 세 번째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24개의 어떤 큐빅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있다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요 하나만 똑 떼가지고 밖으로 꺼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가로 세로 1cm, 높이 1cm가 되죠. 그죠? 이 하나만 딱 떼서 본다 그러면은 그죠? 이때 가로 1cm와 세로 1cm를 곱하면은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죠. 그죠? 하지만 이번에 면적이잖아요. 따라서 1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1cm 곱하기 1cm 하면 그죠? 그리고 다시 또 1을 밑에 있는 이 높이 1만큼 곱해주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1cm가 가리키는 것은 이 여기 있는 하나의 라인 세그먼트를 말합니다. 이 라인 새까맣게 표시해 있는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면을 말하는 겁니다. 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형이에요. 그죠? 세 번째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 입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셋 다 1이잖아요. 처음에도 라인도 1이고 면적도 1이고 그리고 이 입방의 볼륨도 1이고 다 같은 1이지만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는 우리가 그 대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1이고 똑같은 8이고 똑같은 4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전달하는 의미가 제한적이고 반드시 그 단위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이라고 해서 다 같은 1이 아니고 2라고 해서 다 같은 2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볼륨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푸트나 인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익숙한 표현 아닌데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이제 푸트나 인치를 쓰게 되고 나머지 다른 우리가 공부들 할 때도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1푸트는 12인치를 말합니다. 1인치는 뭐 2.34cm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로서 1푸트는 길이로서 12인치가 되는데 그죠? 면적으로서의 1스퀘어푸트 그러니까 1 곱하기 1푸트죠. 그죠? 그때 면적으로서 1스퀘어푸트는 면적으로서의 스퀘어인치로 따지게 되면 144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죠? 같은 1인데 1푸트는 12인치이지만 길이만으로 비교하면은 면적으로 비교하면은 같은 1이지만 이번엔 144인치가 되죠. 왜냐니까 12 곱하기 12인치가 되니까 그죠? 1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최적으로 얘기하면은 최적 입방체로 얘기하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1푸트 즉 1큐빅푸트죠. 1큐빅푸트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큐빅 인치가 되죠. 인치가 3번 있으니까. 따라서 1728 큐빅 인치가 되는 거예요. 같은 1이라도 1이고 1이고 또 여기 있는 1이라도 의미가 다른 거죠. 한 번은 12인치 12라는 숫자와 연결되고 한 번은 144라는 숫자와 연결되고 한 번은 1728이라는 숫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 자체에는 의미가 전달해주는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단위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미터 표현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1스퀘어미터는 1미터 곱하기 1미터입니다. 가로 세로가 1미터인 경우를 1스퀘어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높이도 1미터이면 1큐빅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깍두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은 평면이 될 거고 그냥 1미터는 선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1미터는 센티미터로 하면 몇 센치인가요? 그렇죠. 100cm죠. 하지만 스퀘어 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면적으로 따지면 1스퀘어미터는 100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잖아요. 따라서 만 스퀘어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다 다시 한번 또 100cm를 곱해줘서 100만 큐빅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숫자가 확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에서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숫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또 예가 있는데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통형의 최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V는 BH이고 그리고 원의 면적은 πr² 곱하기 H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 반지름 1.5인치고 높이가 5인치인 경우에는 11.25π 이거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스퀘어 인치가 되고 이게 인치니까 큐빅 인치란 말을 적어줘야 됩니다. 뒤에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큐빅 인치라고 적혀 있죠. 그죠? 11.25π는 35에 가까우니까 35 큐빅 인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계산기로 넣어봐야겠죠 이거는. 자, 이번에 피라미드의 최적을 구하는 건데 피라미드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V=1/3bh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면적을 구한 다음에 h를 곱하고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주면 피라미드의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 이런 형태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다음번 알지브라 2에서 두 번째 과목에서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형과 비슷한 이걸 이제 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원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콘의 체적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BH, 즉 3분의 1 πr²H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죠. 여기도 3분의 위에도 3분의 1이고 사각뿔일 때도 3분의 1이고 원통형일 때도 3분의 1입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역시도 알지브라 2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도 있어요. 스피어는 공입니다. 공. 공의 체적을 구하는 방식은 3분의 4 πr² 큐빅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4에다가 파이에다가 반지름을 3번 곱해주는 거죠. 그죠? 3분의 4 파이 큐빅 r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세제곱이 여기 전체에 걸리 이것을 세제곱해 주는 것이 아니라 r만 세제곱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만약에 전부를 다 세제곱해 주려면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그젬플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콘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콘이 있는데 그 녀석의 다이아미터가 6.4cm란 말이죠. 어디가? 제일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 원뿔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6.4란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 12.2cm입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은 걸 생각하세요.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토핑을 한 거예요. 뭘 토핑했냐니까 스쿱 오브 아이스크림
that is approximately in the shape of half of a sphere. 그러니까 요 녀석의 딱 절반 형태, 윗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윗부분, 윗절반이 여기 뒤집혀져 있는 이 콘 위에 딱 그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스크림의 체적을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센티미터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콘이 뒤집혀져 있고 그 위에 요거 절반이, 스피어의 절반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총 아이스크림은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 이 콘의 체적을 구하고 볼륨을 구하고, 그죠? 요 공식에 따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스피어의 절반,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해지는 스피어의 절반을 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콘의 체적을 구하는 거고, 요것은 스피어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해서 스피어의 체적이 이렇게 나오고 콘의 체적이 이렇게 나오고 피라미드의 체적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지브라 2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그젬플이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그젬플이 하나 더 남았네요. 수고했다고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큐브가 있는데 그 녀석의 사이드의 랭스가 대략 10cm이다. 그런데 자로 재봤더니 10.5cm가 나왔더라. 그러면 에러, 퍼센트 에러가 얼마이냐 이 말이죠. 오차가 얼마나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죠? 오차 구하는 거, 그죠? 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방형 입방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L을 구하는데 L를 리니어 메저로 일단 구해봐라. 그러니까 10cm가 맞는데 10.5cm가 왔으면 이 선의 에러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서피스 에러를 한번 구해봐라. 면적의 에러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브는 뭐죠? 큐브는 이게 큐브잖아요. 이게 큐브예요. 하나만 딱 떼서 생각합시다. 지금 이 24개의 큐브가 지금 쌓여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딱 떼서 보는데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실제로는 10cm인데 자를 재봤더니 10.5cm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차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면적의 에러를 구해보란 말이에요. 면적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가로 세로 10cm니까 100평방cm, 그죠? 스퀘어 cm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재서 10.5cm 곱하기 10.5cm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과 10 곱하기 10에서 나온 결과값 간의 오차를 구해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원래 이것 체적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cm인,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입방cm가 되겠죠. 그런데 잘못 쟀으니까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입방cm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의 오차 에러를 한번, 에러 퍼센테이지 에러를 구해보란 말입니다. 그죠? 문제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보면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예전에 했던 거죠, 그죠? True value 분의 measured value 마이너스 true value 하면 10분의 10.5 마이너스 10 해서 곱하기 100% 해서 에러는 5%가 됩니다. 그죠? 퍼센트 에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에러네요. 그냥 면적이 아니라 표면적. 표면적의 에러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같죠. 이렇게 해서 661.5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6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러는, 퍼센테이지 에러는 10.25%가 됐죠. 세 번째는 최적의 에러를 구해보란 말이죠. 큐버. 그죠? 최적은 볼륨입니다. 그리고 이 S는 서피스를 지금
약칭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달리 말을 해 놓은 게 없네요.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L로 표현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세제곱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세제곱에서 그 퍼센테이지 L을 구하니까 15.76% 정도 L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해서 선으로 선에서 5% 에러가 면적으로 가니까 똑같은 에러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으로 환산해서 에러를 계산하게 되니까 10.25%가 되었고, 그리고 최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다시 15.76이 되어서 점점 에러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